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해도 조금씩은 아프게 됩니다. 물론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의 두통이 있는 정도라면 진통제를 먹는 것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진통제를 먹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사라지면서 아픈 것이 나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진통제는 어떤 원리로 우리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일까요? 신체 대부분의 자극을 받으면 고통이 느껴집니다. 고통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감각이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자극이 위험할 수 있으니 빨리 알아채라고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각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통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통각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통각 수용체는 피부, 근육, 관절, 그리고 몸속에 있는 장기에도 분포하기 때문에 이런 곳을 자극받으면 고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극을 받는다고 해서 통각 수용체가 언제나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연필 끝을 살짝 눌러보면 연필의 재질만 느껴질 뿐 고통이 느껴지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필 끝을 강하게 누르면 통각 수용체가 활성화되면서 신호를 뇌로 전달하고 고통이 느껴지게 됩니다. 몸을 다쳐 세포가 손상되면 세포는 아라키돈산이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아라키돈산은 몸속에 존재하는 콕스라고도 불리는 사이클로옥시나게제라는 효소에 의해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바뀌게 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염증을 만들어내고 체온을 올리며 통증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과정은 손상을 입은 곳이 나을 때까지 계속되죠. 진통제를 먹게 되면 콕스의 활성 부위에 진통제 성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라면 이곳에 아라키돈산이 들어와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진통제 성분이 이것을 방해하면서 통각 수용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진통제는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진통제 성분이 사라지게 되면 프로스타글란딘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죠. 만약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면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되고 다쳤을 때 괴롭지 않아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상처를 입었을 때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해 더 끔찍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큰 수술 이후에 겪는 고통은 아주 크기 때문에 의사 통제 아래 어쩔 수 없이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통증을 없애기 위해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게 된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